틀림없어. 이건 분명 금강 언니의 봉인의 화살이야. 이누야샤, 네노쿠비는 말이지. 금강 언니가 너를 처음 만나기 얼마 전에 봉인했던 묘목의 뿌리의 요괴라 한다. 글쎄다.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금강 언니는 아무리 요괴라도 더는 살생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? 나락의 근원이었던 도적 오니구모를 구한 것도 그때쯤이었으니까. 네노쿠비는 이누야샤, 네가 그랬던 것처럼 금강 언니가 지켰던 사원의 구슬을 노렸었다.